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2019년의 뷰티 키워드인 글로우 앤 글리터에 맞게 빛나는 피부 표현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에요. 색조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투명하고 광채 나는 피부 표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화려한 메이크업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광채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이 제품은 미샤에서 16일에 새롭게 출시된 앰플 스킨으로 흔들면 쪼개지듯 보이는 비폴링 캡슐 제형이에요. 즉각적으로 강력한 보습을 해주는 무게감 있는 제형의 스킨으로 사용 즉시 꿀찬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은 이미 엄청 유명한 비폴링 앰플러인데요. 강력한 보습력에 진정 효과까지 있어서 요즘 같은 겨울에 사용하기 좋아요. 쭉쭉 실처럼 늘어나는 제형으로 쫀득하게 피부 속까지 보습감을 채워주며 마무리감은 끈적이지 않고 보들보들한 편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보습은 충분한데 저는 심한 건성이라 오일 에센스로 코팅을 한번 해줄게요. 흔들어 사용하는 오일 에센스로 소량만 덜어내어 눌러내듯 피부를 감싸 흡수시킵니다. 피부 속부터 탄탄한 보습력이 느껴지며 광채가 생겼어요. 자외선 차단과 톤업 기능이 있는 팩트를 사용할게요.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 장미 모양의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톤업, 프라이머, 광채 베이스, 하이라이터, 그리고 탄력 에센스에 6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부드럽게 피부에 녹아드는 크림 제형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귀찮을 때 단독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팩트예요. 그냥 슥슥 문질러 발라도 끼이거나 밀리지 않더라고요. 컬러 코렉터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맞춰줄게요. 연어빛 컬러를 손으로 다크서클 부분에 슥슥 펴발랐어요. 부드러운 제형이라 블렌딩하기가 쉬워요. 무농축 앰플이 함유되어 광채를 더해주는 앰플광 팩트를 사용할게요. 미샤의 스테디셀러인 보랏빛 앰플의 유효 성분을 60% 함유하여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팩트예요. 이 제품도 굉장히 유명한데 촉촉하고 가볍게 발려서 겨울철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글로우 톤업 로즈 팩트와 함께 사용하면 좀 더 투명하고 화사한 앰플광 피부를 완성할 수 있어요. 컨실러로 잡티와 다크서클을 커버할게요. 밀착력이 엄청나게 높은 펜타입의 컨실러로 밝은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다크서클과 칙칙한 입가를 커버했어요. 퍼프로 살짝 두드려서 블렌딩한 뒤 베이지 컬러로 잡티를 커버했어요. 잡티 위에는 컨실러를 바른 후 조금 말린 다음에 블렌딩하면 고정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파우더를 하기 전 눈가에 끼인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줍니다. 광채 피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파우더는 아주 가볍게 눈썹과 얼굴 외곽에만 했어요. 브러쉬를 살살 두드리며 불필요한 유분을 제거합니다. 눈썹을 그리기 전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따라 빗어주어 정리를 할게요. 눈썹은 자연스러운 흑갈색으로 언더라인을 먼저 그려 틀을 잡아준 뒤 적당히 도톰하고 둥근 느낌으로 그렸어요. 내장된 파우더 팁을 이용하여 색감을 더해주고 고정력을 높여줍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따라 빗어 자연스럽게 블렌딩했어요. 조금 진한 컬러의 쉐딩을 사용해서 윤곽을 또렷하게 잡을게요. 먼저 콧대에 진한 그림자를 넣어준 뒤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콧대를 높여줍니다. 코 벽은 일자로 쓸어주고 코끝을 V자로 막아 짧고 오똑한 코를 만들었어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입술 밑에도 음영을 넣었어요. 크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 얼굴 윤곽을 슥슥 쓸어서 음영을 만들었어요. 헤어라인은 얼굴 바깥쪽에서 두피 쪽으로 쓸듯 음영을 넣었어요. 붉은기가 없는 브라운톤의 쉬머한 리퀴드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쌍꺼풀 안쪽으로 슥슥 발라준 뒤 손가락으로 블렌딩했어요. 부드럽게 블렌딩되며 컬러감이 강하지 않고 은은한 쉬머 타입이라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눈가가 건조해서 섀도우가 금방 사라지는 타입이라면 이런 리퀴드 섀도우를 사용하면 좀 더 오래 컬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남은 양으로 팁을 세워서 언더 삼각존에 발라준 뒤 면봉으로 블렌딩했어요. 자연스러운 브론즈 컬러로 펄감을 더해줄게요. 이 제품은 하이라이터인데 제 피부에 사용하기엔 좀 어두워서 섀도우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점토 같은 제형으로 손가락으로 슥슥 펴바르면 가루날림 없이 부드럽게 블렌딩할 수 있어요. 작고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언더에도 펄감을 더해줍니다. 진한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점막은 채우지 않고 우선 눈꼬리만 평소 그리는 대로 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위쪽과 아래쪽에 살살 터치하며 그려서 앞트임 효과를 내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올린 뒤 마스카라를 할게요. B타입의 묽은 마스카라를 사용해 속눈썹을 또렷하게 고정만 시켜주고 깔끔한 느낌을 위해 언더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딸기 우유빛 블러셔를 아주 가볍게 발라 혈색만 더해줄게요. 손가락으로 살짝만 톡톡 터치해서 앞볼 위쪽에 가볍게 발랐어요.
부풍한 제형의 레드립 립스틱을 풀립으로 발랐어요. 저는 요즘에 레드립에 빠져서 오늘도 붉은 컬러를 선택했는데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를 발랐어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입술 전체에 슥슥 바른 뒤 면봉으로 경계를 풀어 자연스럽게 마무리합니다. 입술 선도 살짝 강조해서 세련된 느낌을 만들었어요. 마무리로 톤업 루즈 팩트를 하이라이터로 한 번 더 사용할게요. 광채를 더해주고 싶은 부분에 가볍게 터치해서 빛나는 피부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의 홀리데이 글로우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촉촉한 피부에 중점을 두어 스킨케어부터 해봤는데 한겨울에도 속당김 없이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어서 연말 모임에 진짜 딱이에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